네, 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 GTS 모델입니다. 기존 718 박스터 S 대비 보다 강렬한 디자인과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게 특징인 그런 화끈한 스포츠카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차에 대해서, 이 차의 특장점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포르쉐 718 박스터 GTS 모델입니다. 내관 디자인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부터 보시면, 와, 진짜 잘 빠지지 않았습니까? 섹시합니다. 네, 컬러도 레드 컬러라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헤드램프 먼저 보시면 4점식으로 된 LED, 포르쉐 특유의 그런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그런 포르쉐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는 네, GTS 모델답게 약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강렬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블랙 20인치 휠과 안쪽으로 레드 캘리퍼가 이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고성능차다운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GTS 로고가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공기구멍을 파놔서 조금 더 공기역학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도어 뒤쪽으로 또 위아래로 큼직한 또 공기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공기역학적으로 고속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뒷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일램프 역시 헤드램프 앞서 봤던 그런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4점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네, 포르쉐와 718 박스터 GTS 로고 엠블럼이 양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조금 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으로는 전자식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선을 아래로 돌려보면 네, 센터 머플러 팁이 가운데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718 박스터 GTS 모델의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 718 박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시면 레드 스티치와 그리고 카본 파이버, 알칸타라 등 고성능 차에서 쓰일 법한 그런 소재들을 아낌없이 적용해서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TS 스포츠 버킷 시트와 또 GTS 아날로그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18 박스터 GTS는 특별합니다. 일단 이 운전석과 그리고 리어 트렁크 그 한 가운데에 F4 2.5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365마력이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수치는 박스터 S 대비 15마력가량 더 증가한 그런 수치인데요. 조금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터보차저 시스템을 선보인 덕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토크 역시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1900rpm부터 5000rpm까지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최대 43.8kg/m라는 그런 풍부한 토크를 바탕으로 맹렬한 그런 가속을 펼쳐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7단 PDK는 신속 정확한 변속을 통해서 매끄럽게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을 합니다. 참고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3초에 불과하고요. 최고 속도는 290km에 달합니다. 엄청 막히네요. 지금 저는 영등포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앞쪽에 여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벚꽃축제라는 그런 망할 놈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차로 돌아와서 이 차 조향이 상당히 즉각적입니다. 앞코의 그런 예리한 움직임을 뒷꽁무니가 정말 리드미컬하게 잘 따라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체 중앙에 그 엔진 F4 2.5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균형감 있는 다양한 그런 코스 속에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자세를 펼쳐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로터리 방식의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 셀렉터, 이런 주행 모드 셀렉터 방식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무튼 이 기능 속에 탑재된 주행 모드는 드라이브,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두고 다니고 있고 아무튼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 변속 타이밍이 늦춰지면서 조금 더 빠른 스로틀의 반응 속도와 그리고 조금 더 우렁찬 엔진 배기음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폭된 엔진 배기음은 사기통에서는 접하기 힘들, 이게 사기통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V6 못지않게 깊이 있는 그런 사운드, 귓가를 울리는, 심장을 울리는 그런 음색을 펼쳐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앞서 말했듯이 S플러스 모드를 두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S플러스 모드는 도심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변속, 끝까지 변속을 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7단 PDK와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런 하체 때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스포티해, 아주 역동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다가도 이게 계속되다 보면 귓가도 피곤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의 피로감이 막 쌓이는 그런 모드입니다. 트랙에서 사용했을 때 좋을 것 같고 이런 공도에서는 도심에서는 드라이브 혹은 스포츠 모드까지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름이 약간 끼긴 했는데 이 루프를 한번 개방을 해볼까요? 신호가 좀 걸리면 루프를 한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루프를 개방하려고 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인가?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루프를 개방하고 다니면 그것도 참 미친놈처럼 보일 것 같고 약간 좀 허세관종, 좀 그러지 않을까요?
네, 포르쉐 718 박스터 GTS를 시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데일리 스포츠카로는 이만한 차가 없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차였습니다. 스타일,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루프를 열고 닫을 수도 있으며 앞뒤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서 실용성까지 넉넉한 실용성까지 확보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정말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영재 기자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